강천, 정말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? 어떻게 날 속이고. 하영아, 널 속인 건 미안한데 너도 이러는 거 아닌 것 같다. 삼촌. 천륜, 일륜 못 들어봤어? 애가 지 엄마 보고 싶어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? 네가 아무리 정사장 꼬셔서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해도 너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집 며느리로 저의 엄마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잖아. 근데 왜 모두 네 눈치를 봐야 돼? 왜 네가 나서서 이렇게 설치는 건데? 몰라 물어? 알아. 그래도 이건... 야, 이제 그만하자. 아무리 네 맘 이해한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네 편 들어주고 싶지가 않다. 이기주의자. 뭐? 역시 조카를 한 다리 건너야? 삼촌의 그 애틋한 사랑이 방해될까 봐 그게 두려워? 야, 이화영. 나한테 우리 집에 얼마나 오랫동안 빌붙어 있었어. 조카 이동현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간 거 두 눈으로 봤잖아. 그러고도 그런 말이 나와? 그래, 그렇다고 치자. 그런다고 네가 이러는 거 동현이가 좋아할 것 같냐? 네가 대리모한 게 그런 복수심이었다면, 정사장 아이를 낳는 거였다면 나 처음부터 말렸어. 그랬을까? 당장 일원 한 푼 없어서 길바닥에 난조참이었는데 그럴 수 있었을까? 엄마랑 삼촌이 진작에 정신 차려서 사랑구실만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 모양이 됐을까? 삼촌이 이럴 줄 몰랐어.